근데 경보에 다니는 이게 뭐예요? 그 경보. 예전에 그 아이돌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네. 아. 제가 경보하면서 경보의 달인이라는 별명을 좀 받았어요. 보세요. 뱅크대 결승이에요. 뱅크대 결승이야. 뱅크대 결승이에요. 아, 진짜 혹시 실제로 경보를 배웠습니까? 아, 즉석에서 배웠어요. 엉망으로 했어요. 엉망으로? 아, 못 보셨어요? 살짝, 예, 한 번만. 그러니까 이 경보는 네. 두 발이 동시에 떨어지면 반칙이에요. 그렇죠. 항상 한쪽 발이 붙어 있어야 아, 이게 반칙이 아닌데. 그렇죠, 그래서 그렇죠. 이 상태에서 허리를 딱 세우고 경보 선수들이 언제 그렇게 합니까? 그래서 아니 그래 관심 없는 것 같아. 경보 선수들이 진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네. 이 상태에서 허리를 딱 세우고 그리고. 정면을 주시하고 붙이고 띔과 동시에 바로 또 띄워줘야 되거든요. 그렇죠? 아 진짜로 왜냐면 이게 여성분들은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. 요 스피드보다는 이렇게 해서 아니 경보 선수가 누가 이렇게 띕니까? 말이 되는 소리래요. 아, 우리도 경보 봤어요. 사실 그리고 나서 그때 아이돌 올림픽 때 네. 유례 없는 네. 전원 실격. 정말 유례 없는 전원 실격. 아이돌 40명이 전원 실격. 저는 경보인데 저는 달리기 했다는 거예요.